마지막 스콘이에요. 요거는 흑임자 속 절미 스콘. 탄수 26g에 단백질 16g. 장을 못 봐가지고 오늘은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스콘은 에어프라이기 180도 5분 정도 데워볼게요. 좀 발견.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할매 입맛이신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침에 날씨 좋아가지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지금 씻고 왔어요. 그래서 엄청 개운해요. 그리고 든든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도시락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언니 집에 와가지고 지금 커피 마시면서 영상 편집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저 선생님 먹는 거예요.
마켓컬리를 시켜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 한 개짜리 시켰는데 이벤트에서 원 플러스 원인가 봐요. 두 개가 왔습니다. 꼬마 김밥 키트, 닭가슴살, 또 닭가슴살.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상추, 샐러드. 여기 통밀 식빵. 요거는 간식으로 먹고 싶어서 산 바나나. 오늘 이렇게 시켰는데 요게 배송이 안 왔거든요. 내일 가져다 주시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 다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구워볼게요. 상추는 6장. 여러분, 제가 산단지 닭가슴살 소세지랑 냉동 닭가슴살 소개시켜드리고 이번에 요거 큐브 스테이크로 된 거 사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 두 개도 영상에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추천해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다 밖에 나가느라고 밤샘 해가지고 편집하고 제가 주말에 꼭 하는 카페 가서 책 읽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카페 가서 책 읽고 좀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오려고요. 책 한 권 들고 인덱스만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덥다니. 오늘은 버섯이랑 아까 남은 양파 넣어가지고 이거 고기 볶음밥 해먹을 거예요.
150g. 지금은 7시 17분. 이게 고기가 지방 부분이 거의 없고 거의 목살처럼 고기, 살코기 부분만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은 어제 배송 누락됐던 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 빨리 먹고 피부과 가야 돼요. 이게 진짜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랩 들어있고 드레싱은 따로 이렇게 먹는 건가 봐요. 제가 또 스윗 밸런스 예전에 광고하면서 인연이 있는데 진짜 여기 제품 너무 맛있고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주 괜찮아요. 딱 한 끼로 좋은 성분. 딱 상상할 수 있는 맛인데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티아 면 진짜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안 돼.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던데 저도 다음에 좀 더 다른 맛도 사보려고요. 짠. 진짜 오랜만에 냉면 시켰어요. 비빔냉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고기 좀 끓여올까? 더위가 싹 가셔요. 지금은 8시 다 돼가가지고 밥풀이 밥 먹이고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라고 또 해가 늦게 져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도 조금 밝아요. 좋아. 헬스장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 떨어지고 뛰면 땀이 진짜 줄줄 나요. 줄줄. 오늘은 이 조합으로 소떡소떡 만들고 샐러드랑 먹을 거예요.
수가 있나? 엄마 있어서 막 끊어놓고 일 집중하려고 나왔어. 차네.